생산 자동차 코딩 실습 이번에 C모듈에서 하나 두 번째 프랜차이즈입니다. 프랜차이즈.openship.ai 이 주소예요. 여기서 경제 부분의 하위 모듈입니다. 들어오시면 이렇게 모일 단자가 들어있죠. 모일 단 프랜차이즈 부분인데 아직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는 여기 많은 코더들이나 이런 것들 보시게 될 거예요.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시면 됩니다. 무엇을 코딩할 것인지 어떤 프랜차이즈 뭘 의미하는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프랜차이즈라고 하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프랜차이즈입니다. 그런데 교육도시 제주 AI 교육도시죠. 교육도시의 모든 업종은 프랜차이즈. 그죠? 예를 들면은 뭐 중국집 같은 경우도 중국집 프랜차이즈, 미용실은 미용실 프랜차이즈. 따라서 무슨 말이냐니까 자영업, 혼자 사는 자영업은 없다는 거죠. 나 홀로 자영업은 없다. 그게 프랜차이즈이고,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. 한두 가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. 나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교육도시 내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, 비즈니스라고 해야 되나요? 그 비즈니스 각각은 교육도시에서만 영업한다고 하는 상정하는 것이 아닙니다.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? 전 세계에서 영업을 한다고 상정합니다.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결국은 어떤 업종별 표준 업무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것이 교육도시 내 각 비즈니스 부문의 역할이자 임무입니다. 그래서 다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육도시의 미용실 예를 들면 그죠? 미용실은 예를 들면 교육도시에 미용실이 단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그 단 하나의 미용실이 전 세계 미용실 프랜차이즈의 본부 역할을 하도록 설정됩니다. 미용실도 그렇고 마찬가지 치과도 그렇고 치과는 전 세계 치과의 본부가 되는 거, 그죠? 그리고 교육도시의 공중목욕탕도 있겠죠. 공중탕은 전 세계 공중탕의 본부에 걸 공중목욕탕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교육도시의 공중화장실도 있겠죠. 화장실. 그럼 마찬가지 전 세계에 묻는 모든 화장실 프랜차이즈의 본부가 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은 미용실은 미용실, 치과는 치과, 공중목욕탕은 공중목욕탕, 화장실은 화장실 나름대로의 업무 프로세스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위생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, 청소는 어떻게 할 것이고, 화장지는 어떻게 배치하고, 뭐, 그리고 물로 그 비대는 어떻게 할 것이고, 비대의 성능은 어떻게 하고, 물온도는 어떻게 하고, 모든 것들의 업무 표준들을 교육도시 내에 있는 비즈니스 각 부문, 미용실, 치과, 공중탕, 이런 것들이 다 설정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. 그것이 역할이고 그래서 프랜차이즈 교육도시에 있는 모든 비즈니스는 프랜차이즈의 본부로서 역할을 한다는